집에서 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? 아니, 그 있어. 그 엘리베이터는 또 아티스트 전용 막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막 그, 이렇게 얼굴 인식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.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아까 얼굴 인식인데 정한이가 얼굴 인식이 잘안된 거야. 그 옛날에 SBT 클럽 보시면은 정한이 신발끈 묶다가 신발끈을 풀려다가 안 풀려가지고 막 신발 막 이랬다 했잖아요. 근데 그거 갑자기 단체방에 올라온 거야. 이거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, 제발. 그러면서 막 재미없다 이건 미안. 받았을 때 하는 제스처랄지 행동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전 저 형의 누구야? 그걸 아세요? 정한? 네. 정한 형. 뭔가 뭐 투어 월드 투어 다닐 때 정한 형이 이제 한창 예민할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 저랑 이제 룸메이트여가 같이 있었는데 신발을 신는데 안 신겨졌나 봐요 신발이. 둘다 세지 않아요? 신발. 이렇게. 아니 어제 승관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. 그 밑에 하이브 그 지하 문안 열려가지고 내가 그 이제 카톡에 올렸었던 거를 이제 좀 엄청 많이 순화해서 올렸더라고. 말하는데 이제 다 순화를 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승관이가 말한 게. 아 그거의 그 뭐지 열감지하고 인식, 이제 인식하는 거. 뭐라 말해 승관이가? 그러니까 뭐 옛날에 신발 이것처럼 막아 신발 왜 안 신겨줘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걸 약간 이렇게 빗대면서 정한이 형이 어제 또뭐 하이브에서 그 인식하는 게안 돼서 조금 짜증나 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안 될까? 하이브 왜 인식이 왜안 될까? 형 오늘 뭐해 그래? 근데 오늘은 되더라고. 근데 형이 너무 피곤하면 이래. 그 인식기가 어떻게 된 일이라면요. 아이고, 아이고.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, 자꾸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그러니까 하이브가 진짜 좋아요. 그 보안 시스템이 엄청 잘돼 있어. 너무 잘돼 보안이 있지.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. 너무 꼼꼼하게 잘돼 있어서. 일단 첫 번째로 그 경호원분들이 지나치게 되지, 첫 번째 관문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경호원분들을 이렇게 딱 지나치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열 되지? 체크? 아니 그또 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. 그 등록된 그런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또 지나가서 이제 매니저 형이든 우리든 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. 그래서 또 그럼 거기에다가 또 주차를 해요.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? 그럼 어쨌든 뭐 2차에 그 보안이 있잖아. 근데 이제 3차 때 보안이 또 있지. 거기 이제 그 3차 때 보안이 있는데 그 보안이 잘안 되는 거야. 잘안 되는 거야.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좀몇번 화가 난 적이 있어. 근데 그게 보안이 진짜 웃긴 게그 3차 그 보안이 딱 돼가지고 얼굴 돼가지고 인식을 못 하잖아.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러니까 뒤에 문은 이미 잠겨서 못 나가요. 그리고 핸드폰 없으면 진짜 거기 그냥 갇히는 거야. 맞아.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? 근데 매니저님이 같이 있었어 그때. 다행이지. 그래서 매니저님 저 이거 좀 열어달라고 해. 매니저님 열었더니 매니저님도 안 되는 거야 또. 때마침. 그러니까 그거야. 얼굴 이제 갖다 대면 열 체크를 하고 이제 열이 정상이고 이제 그 인식 얼굴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맞으면은 딱 되면서 띡 해서 열려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안돼. 이제 근데 갇힌 거지. 근데 또 이제 전화해서 내려와 달라고 하면 이제 막 녹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. 또 연락이 또잘안 돼. 그럼 또 거기 서가지고 카톡만 아 이거 언제 열수 있을까요? 열수 있을까요? 아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거 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빨리 좀 열어주세요. 형, 그래서 나는 저번에 그 회사 그 직원분들은 이제 카드를 그 있잖아, 카드키가. 근데 또 카드키도 안 되는 거야. 나 돼. 그. 아니. 그 이제 매니저님 카드키도 안된 거야. 아, 얼굴 진짜. 인식도 안 되고 매니저 카드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승관이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순하게 얘기했는데 말했구나. 순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면 앞뒤 설명이 다 없잖아. 1차 보안, 2차 보안, 그지 그지. 이제 3차 보안까지 굳이 필요하나? 근데 있으면 좋지. 있으면 좋은데 자 그래가지고 또 그랬었지. 아 짠!